강제로 굴뚝으로 연기를 뽑아내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아궁의 하혈이 고래 속으로 힘차게 들어가가지고 밀려서 굴뚝으로 나오는 것인지, 뭐 이러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아궁 하력 주입으로 보는 법, 아궁에서 불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집은 방이 따숩겠다. 아, 저 방은 방이 따숩지 않겠다. 이렇게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도 이 그림만 보면은 아궁의 하혈이 굴뚝으로 100% 나와야 되는데, 절반은 굴뚝으로 나오고 절반은 아궁이 밖으로 이렇게 내칩니다. 이런 그 방은 방이 따숩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궁이 그 구멍을 조금 더 낮춰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역하 현상이 줄어들면서 아궁의 불힘이 고래 속으로 미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무궁구들 연구소에서 아궁이 실험인데, 저쪽 벽체에서 불을 떼고 여기가 함실 아궁이입니다. 함실 아궁이 상단을 그 열어놓고 불을 떼더라도 아궁의 하혈이 깊이 고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랫목에 구두장을 덮으면은 습기의 유입으로 이 손살같이 들어가는 하혈도 힘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 높이가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불 아궁의 힘이 고래 속으로 힘차게 밀어 이어가지고 방이 떠서는 것이다. 또한 가지는 아궁의 하혈이 방 고래 속으로 미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 제가 제천 그 된장 공장에서 놔준 아궁인데, 그 들깨때를 조금 뗐는데 이렇게 불이 아궁 밖에서 불을 뗐는데도 이렇게 손살같이 아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궁이는 인터넷에서 하나 퍼왔는데, 그 아궁이의 불이 100%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많이 내칩니다. 이런 그 방은 방이 따숩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 미리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 제가 소백산 동호회 회원의 집에서 무료집 짓기 때 놓은 구들인데, 우리가 무료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갔는데, 모두 다그 생업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마치고 오기 위해서 그 습관에 잘란 것을 그 아궁이가 그 가득하게 이으면서 그 숯불은 방 말르는 데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숯불을 털어냈습니다. 털어내가 이 숯불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하더라도 이 아궁 벽에 검정이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는 말랐는데 아궁이 위에는 잘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궁의 하혈이 내치지 않고 고래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라야 방이 따숩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인터넷에서 하나 퍼왔는데, 이 아궁 전면벽이 이렇게 시커멓게 끌린 것은 방이 따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좀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아궁이만 보더라도 아, 저 집은 방이 따숩겠다. 저 집은 불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이 덜 따숩겠다. 이렇게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 가지고 딱 갔을 때그 불빛이 밖으로 비칩니다. 그게 이제 열복사인데, 그 비치는 그 색깔만 보더라도 아, 저 집은 방이 따숩겠다. 방이 따숩지 않겠다. 이렇게 점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양양 현장에서 놓은 구들인데, 같은 아궁이지만은, 비슷한 아궁이지만은, 여기는
나무가 밖에서까지 타는데도 불이 밖으로 내치지 않고 그 불빛과 하와 열이 고래 속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많이 밖으로 내칩니다. 불이. 내치면서, 내치니까 그 불빛이 밖으로 많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이 따숩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방이 따숩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요것도 그 양양 그 현장에서 불을 지핀데, 이 하목이 아궁이 밖에서 이렇게 탑니다. 아궁이 밖에서 타더라도 불이 밖으로 내치지 않고 전부 다 고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인터넷에 하나 보았는데, 뭐 어느 구둘 학교에서 그 선전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 불이 밖으로 내치고 연기가 이렇게 많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놓은 구들은 방이 따숩지 않는 것이다. 아궁의 하열이 남김없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야, 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밀어내고 화열이 고래 속에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방법이라야, 방이 따숩다. 또 좋은 구들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